정윤이는 1954년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에 부산으로 이사가서 학창시절을 보낸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는데요. 당시 정윤이와 빵집에서 미팅했던 한 남학생은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하면서 날 놀라게 만든 여학생이 바로 훗날 영화배우가 된 정윤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망만한 얼굴에 탄력 넘치는 피부, 인형처럼 크고 반짝이는 눈빛과 도톰한 입술, 아담한 체구에 쭉 뻗은 각선미까지 지닌 정윤이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꿈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윤이의 어린 시절 꿈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지만 음대 입시에 실패했고 이후 미술로 전공을 바꿨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포기한 뒤 배우로 장래 희망을 바꾸게 되는데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한 정윤이는 이후 박동명 사건으로 추락한 강경희와 양정화 대신 영화 청춘극장의 주연과 해태제과 CF의 전속 모델이 되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장미희와 함께 드라마 청실홍실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1978년 당시 유행이었던 호스티스 소재의 영화 나는 77번 아가씨의 주연을 맡아 흥행 성공을 이끌었고 1979년 한 해에만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가을비 우산 속에, 꽃순이를 아시나요 등 무려 4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며 여배우 트로이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흔히들 70년대 트로이카로 정윤이, 유지인, 장미희를 꼽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윤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고 추켜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벽한 미모의 정윤이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기력이었습니다. 연기력으로 주목받던 장미희에 비해 부족한 연기력으로 인해 말뚝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었고 감독들은 정윤이의 미모와 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써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두용 감독의 영화 최후의 증인과 이듬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에서 일취월장한 연기력을 보여준 정윤이는 1980년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와 1981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를 통해 2년 연속 대종상명화제 여우주연상을 차지하며 배우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시 정윤이의 인기는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갔는데요. 일본에서는 정윤이를 두고 아시아 최고의 미모라고 찬사를 쏟아냈고 영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현지 기자들이 몰려 공항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우 성룡이 정윤이의 열렬한 팬을 자처하며 이상형으로 정윤이를 꼽아 스캔들이 나기도 했는데요. 요즘같이 한열풍이 불었던 시기도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와 드라마, CF 모두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정윤이, 하지만 그녀가 대한민국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84년 정윤이 조규영 간통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조규영 씨는 중앙산업개발 전무이사로 정윤이보다 8살 연상인 유부남이었는데요. 1982년 결혼해 부인 박모 씨와 애 사이에 2살 된 딸과 4개월 된 아들도 있었던 조규영. 그런데 1984년 8월 18일 새벽 3시경 정윤이의 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9동 1302호에서 함께 잠을 자던 정윤이와 조규영에게 조 씨의 부인 박모 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들이닥치며 현장에서 연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 사건 조사 당시 조규영과 본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조규영의 부인 박모 씨는 남편이 1983년 4월부터 정윤이와 만나왔으며 도쿄와 괌 등을 함께 여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영 씨는 박모 씨와의 불화로 1983년 10월부터 별거 중인 상태에서 친지의 소개로 정윤이를 알게 되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간통죄는 완벽한 그 현장 증거를 잡아야 성립이 되는데 두 사람은 정윤이의 집에 함께 잠옷차림으로 있긴 했지만 가정부, 매니저, 조카, 운전사 등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수사기법이 발전하지 못해 DNA 증거 확보도 불가능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규영 씨는 당초 박모 씨가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박모 씨는 곧바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 두 사람은 5일 만에 유치장을 나오게 됩니다. 당시 기사를 통해 알려진 합의 조건은 박모 씨가 두 자녀를 기르는 조건으로 해서 양육비와 위자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 두 자녀를 모두 기른 것은 정윤이였습니다. 사건 초반 정윤이를 가정 파괴범으로 비난했던 여론도 점차 수그러들어 일각에선 정윤이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정윤이는 방송국들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운명이었던 것일까요? 정윤희와 조규영 씨는 사건이 터진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남 목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간통사건이 오히려 두 사람을 합법적인 부부로 맺어준 계기가 된 것인데요. 결혼과 동시에 정윤희는 은퇴를 선언하며 연예계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 정윤희가 컴백을 한다는 루머가 퍼진 적도 있고 또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 출연자가 정윤희의 딸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도 했었죠. 은퇴 후 정윤희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8년 7월 14일에 열린 스타의 광장 행사에서 배우 이대근, 이영아, 강수연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과 1993년 조규영 씨가 운영하던 하이츠 가구의 신문 CF 모델로 등장했던 것을 비롯해 2001년 7월 4일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최한 정윤희 영화주간 행사에 큰딸 조윤경양과 막내 아들 조용민 군을 동반한 채 깜짝 외출을 했던 것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이혼설, 재혼설 등 잊혀질만 하면 루머가 등장하던 것도 잠시 서서히 대중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던 어느 날 그만 정윤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규영 씨와의 결혼 5년 만에 낳은 친아들 조용민 군이 사망한 것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대 과학영재센터에 합격하고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LA의 명문 사립 고교인 하버드 웨스트레이크를 졸업한 뒤 인디애나 주립대를 거쳐 써던 캘리포니아 대학을 다니던 아들 조용민 군은 친구들과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던 중 급성 폐렴 증세를 일으키며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아들의 나이는 고작 22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조규영 씨가 회장이 되어 이끌던 중앙건설도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 이어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조규영 씨 소유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 등이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한 방송에서는 72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런 정윤희의 근황을 단독 보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짧게 담긴 영상 속에서 소탈한 복장과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던 정윤희는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놀란다. 지금은 어머 저희가 배우랜다. 이럴 정도로 소박하다며 최근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러 수많은 여배우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시대를 살았던 대중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정윤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간통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었고 은퇴하여 조용히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가 했지만 유일하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 비명 횡사하며 큰 충격을 받아야 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사업마저도 어려워지며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에 붙여져야만 했던 정윤희의 가슴 아픈 인생.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배우 정윤희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